현재 56.5%에 주전장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주전장 다 뛰는 걸로 갑시다. 이게 보스로 하우돈이 나오던 거기였죠? 복양 털러 가는 거? 아니, 복양 수복하러 가는 거? 되찾으러. 여기가 어떤 느낌의 스테이지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일단 가봅시다. 신호기였나? 하우돈 안 되지 여기는. 아, 제가 스킬을 좀 살짝 바꿨어요. 스탯을 일부 내려서 지금 선술 오른쪽에 보이는 거, 저 이동 속도 증가 같은 거를 찍었습니다. 잡템 하나. 어라? 그렇지, 여기에 있어 이거. 좀 기다릴게요. 왔다. 됐는데 까비. 얘가 이 무는 걸 가끔은 네번 물고 어쩔 때는 한 번만 물어. 아, 두 번만 물어요. 그래가지고 감을 아직 못 잡았어요 지금. 심지어 이제 사기가 전엄마가 12레벨이었잖아 이게. 그 정도 사기 차이면 원래 엄청나게 아픈 게 맞긴 한데 하드 난이도라 훨씬 더 아프네. 우리 연희가 조금만 찾으면 되는데. 혼자 약해. 아, 그리고 지금 행운을 많이 올렸습니다. 146. 원래 26인가로 다녔거든요 제가. 어쨌든 146으로 올렸고, 이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뭐니? 잠시만요.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쪽이었나? 아, 어딘가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나가는 길이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저거 표기를 먹을 수 있어. 아, 표기를 세울 수 있어. 이쪽이 아니지 않나? 지금 여기는 그냥 진행돼야 들어가면 안 돼.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더라? 오케이, 어글 풀렸다. 제가 나오는 쪽으로 보면 됩니다. 저리로 돌아서 오네요. 그럼 이쪽이네. 자스. 노말 난이도 돌 때도 이렇게 돌았었어. 여긴가? 여기네. 이걸 못 봤네. 바보처럼. 참 충직한 신하야.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닌가? 신하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사촌지간, 그러니까 피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저러는 걸까? 더 너 우리 냉덕이 형이랑 왜 친하냐? 접점이 없는데 넌 대체 왜 친한 거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 어디 보자. 이거 어디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더라? 들어봐. 아니 알고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진짜 이씨 사기 다 떨어뜨리네. 아니 저 지붕을 올라가는 길이 있어? 넌 거기서 뭐하니 대체? 아닌가? 다른 데로 돌아오는 건가? 그럼 나는 여기를 왜 집에서 올라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멍청하네요. 들어와. 이걸 못 봐. 눈이 완전 멀어버렸나 봐. 아이고. 이게 안 보여. 아이고 아이고. 와.
와, 더럽게 아프다 진짜. 아, 오성 좀 제대로 나와라. 아쉽다 진짜. 이게 제가 오성템에 뭐 축복 그 은총 들어간 거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하나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된 게, 뭐라? 지하에 뭐 있나? 지하에 표기랑 적어 있네. 어? 저 앞쪽에도 표기 있다. 아니 표기가 아니라 군기인가 이거? 아무튼 그 장수템으로는 적이 안 붙는데 오늘 알았어. 장수템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아 장수템은 저거 이거 세트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고, 어 요런 거 요런 거 황관 거수의 갑옷 이런 거 5성으로 나왔을 때.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몰라서 혼자 조재룡을 겁나 때려잡았네요. 조재룡 세트 5성에다가 거기서 이제 저거 붙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축구까지 붙어. 몰랐지. 미리 꽂고 올걸. 어디보자, 요 아래는 뭐 없는 것 같죠? 아마도? 있으면 떴을거야. 어, 감지가 되니까. 려 좀 적당히 좀 돼. 나 아까부터 사운드가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저 어디까지 왔는데? 아, 오케이. 1타가 빗나가서 이게 직사가 안 떴네. 일로 올라가면 표기 있겠다. 역시 표기 표시가 뜨는데 위에선 없었고 바로 요 아래에도 없었다면? 그 중간밖에 없죠? 올라가서 어딨냐? 템? 없어? 이게 없어? 이런 씨. 오케이. 너는 천천히 돼. 기다려봐. 이게 걸려? 타다닥 탕. 나는 솔직히 이 테일 자봉을 계속 쓰고 있는 게, 옛날에도 말했지만 저거 고정 무예 말고 이 랜덤으로 나온 무예가 너무 좋아서였거든요. 내가 딱 썼을 때 너무 좋다고 느껴서. 근데 지금도 그래가지고 똑같아서 뭐랄까, 이 테일 자봉 5성이 나온다고 해도 저 스킬이 안 붙으면 못 쓸 것 같아. 나한테는 지금 저 스킬이 필수야 그냥. 위에서 큰 소리 났는데도 못 알아봤으면 죽어야지 얘들아. 그럼 화살 다섯 개나 줬어? 좀 쓰고 먹을 걸 아까. 응? 들어와봐.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선수 레벨 됐구나 이거.
이거를 제가 델 선생님 방송에서 쓰는 걸 보고 나도 저걸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 그렇죠? 일단 근처에 몹 있으면 안 되지. 뭐야 이거는, 아 이 위에 있는 거구나. 내가 평소에 달리는 이동 속도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 미쳤어 이거 이 속. 뭐 그리고 지속시간도 3초 이 정도도 아닌, 이거 이속 돌았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맵 돌 때 특히 좋은 거지. 일반 필드 맵 돌 때. 그리고 일부 보스전에서도 만약에 내가 빨리 달리거나 도망쳐야 할 일이 있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연아 이거 못 잡았어? 이런 이씨. 미리 꽂을까? 꽂아. 물론 이걸 한다고 공속이 빨라지고 이런 건 아니라 확실히 보스전 같은 데서 써먹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속 빨라지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으니까요. 잠깐만, 집이 이렇게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아닌가? 대장군 인자. 달려. 굿. 이렇게 또 범위가 또 넓다 보니까 이게 참. 아씨. 나 이 테일저봉의 뽕맛에 뽕맛이라고 해야 되나? 장점? 이 장점을 놓아버릴 수가 없으셈. 너 그러고 보니까 나 노말라니도에서도 이렇게 기습하지 않았었냐? 친구야? 조심하네 저 친구. 이쪽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너 왜 활 그렇게 들고 있어? 거슬리게. 아 제발 5성 좀 줘봐 일반 탱. 아 쾌적하다 진짜 너무 좋다 씨.
그리고 내가 지금 아이템 그 방어구에 표기 추적까지 달아놨더니 너무 편해요. 표기 위치까지 다 떠서. 아이고. 안녕. 좀 레벨이 낮네 심지어. 아, 강공 못 날렸는디 아직? 벌써 가? 빨리도 가네. 아니야, 저거는 5성 나왔어봤자 슬펐을 거야. 저 템은 저거라. 그 장수 템이라, 장수 세트 템이라 저거 5성 나왔어봤자 못 써먹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결과 값이 안 나와. 아이. 이 위로 올라가요. 아, 이거 제주의 술에서 어. 아무튼 제주의 술에서 곽가 곽가 있던 데 맞지? 어, 순호가 아니고 곽가. 곽가 있던 거기. Shit. 나 아까 그 석상 두 개 있던 것도 잡으러 갑시다. 직접 하잖아. 아, 여긴 뭐 있나? 어라? 여기를 못 올라가게 해놨어?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제주의 술에선? 신기하네. 나 아까도 제주의 술을 또 돌았단 말이에요. 아, 켬. 왜 내가 여기서 점프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아이, 안 되나? 잠깐만. 이거 하면 더 쉽겠지? 아, 아니구나. 아, 두 마리 아니고 한 마리네. 아, 나 얘 너무 싫어서 최대한 전투 안 하고 잡고 싶어가지고. 큰 선던. 어? 아, 여기 표기. 제주유술에선 여기서 식철수 나오잖아. 가자.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리 나가면 되나? 맞나? 아니지 않나? 여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들어왔던 거.
연아 일로와. 뭐야, 누구야? 아, 이게 또 걸려? 스토리 모드에서는 문이 아니 물이 저렇게 돼 있구나. 저건 못 가죠? 어떻게 가? 무서워서. 쇼컷이지 이거. 마 이거 맞아. 빨간 거 쓰지 마. 내가 쓸 거니까. 아니 근데 5성 뜨긴 하는 거임? 야 그리고 자객 내가 알기로는 지구 끝까지 쫓아오는데 너 왜 오다 말았어? 근성이 없네 이 친구가. 오다가 날 놓쳐서 지지친 거야? 참네. 아니 그래서 쓰나? 여포는 지들만 믿고 있을 것인디. 어, 너 왜 글로우냐? 네가 글로우면 난 뭐가 돼? 아,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 아니 용 머리지. 알어, 기다려봐. 어? 아! 왔다며 시끄럽다잉. 아, 제재술이 여기서 시작하지? 무시 없어? 아이, 쟤는 선빵 치고 시작할래. 진짜 짜증나.
한방을 치면 시작이 아니라 끝나버리는구나. 쏘리. 야, 왜 안 올라가냐 이거? 표기 하나 남았는데? 개꿀. 저기 옆에 있네요. 해왕창. 누구의 창일까? 그런 게 궁금할 땐 뭐다? 어? 해왕 항우의 창이라고? 개쩌네. 그렇게 본떠서 만든 거겠지 뭐 그냥 단순히. 잠깐만, 이거 바로 보스전 아니지 않나요? 맞지? 맞아, 요런 거 한 다음에 보스전이었어 이거. 가자. 이렇게 하면 선술 세팅을 바꿀 수 있음. 스탯도 그렇고. 하우돈 몇 할라나 모르겠네.
쉣. 저 저렇게 날라와? 하우현 빼고 오는 거 깜빡했어. 어? 아 주작 채널 저거 보스템 아닌가요? 아 맞아. 어쨌든 클리어했습니다. 복양.